나가줘. 좀 쉬고 싶다. 낮에 쉬는 시간에 어디 갔었어? 쉬는 시간? 응, 리딩 첫 세션 끝나고. 나 오빠 커피 들고 한참 찾았잖아. 옥상 가서 바람 좀 쐈는데? 왜? 옥상? 누구랑? 누구랑? 또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야? 그건 아니고 나도 바람 쐬고 싶었거든. 미리 말하지, 같이 나가게. 오빤 박진경 작가 어때? 느낌이? 내 느낌 뭐? 뭐 그냥 오빠 느낌. 뭐 작가치곤 꽤 예쁘다던가. 왜? 그게 왜 궁금한데? 글쎄, 그냥. 이따가 라면 먹으러 작업실 놀러 가도 될까요? 감독님, 저예요. 오늘은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아요.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안 좋아서요.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할게요. 정말 죄송해요. 네, 오세요. 오빠 어디가? 알 거 없어. 말해줘 얼른.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오빠! 주련아, 꼭 이래야만 되겠니? 그래, 난 꼭 알아야겠어. 어떻게 안 사람인지, 뭐 하는 사람인지, 어디서 안 사람인지. 그만하자. 아니, 난 그만 못해. 무슨 일 있어도 알아야겠어. 그니까 핸드폰 내놔. 핸드폰? 핸드폰은 왜? 내놔 당장. 주련아. 내놔. 민주련.